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공주는 방석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재밌게 노는 오구가 궁금할 법도 한데 미동도 없이 누워만 있는 공주. 하루의 대부분을 작은 방석 위에서 지낸다는 녀석.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요? 그냥 자기가 뭔가 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옆에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움직이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되게 막 불안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러고 있더라고요. 산책 갑시다. 우리 오고 산책 갑시다. 언니 산책 가는 거 좋아해요? 산책, 좋아요. 지금은 산책이 완전 재미 들려가지고. 혹시 공주도 산책은 좋아할까요? 공주야. 공주야. 공주. 목줄을 걸자. 그래도 거부감 없이 얌전히 있어주는 것 같은데요. 산책 갈까? 산책 갈까? 공주 가자. 공주 산책 갈까? 공주야. 공주 가자. 공주 가자. 공주 산책 안 갈 거야. 응? 산책 무서워? 산책 가면 재밌는 거 엄청 많은데. 공주. 조심히 줄을 당겨보지만 전혀 나갈 마음이 없어 보이는 공주. 가자. 몇 차례 산책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살짝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막 줄을 막 씹다가 자기 혀를 깨물었는지 막 피 철철 흘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막. 산책마저도 하지 못한다는 공주. 목줄이 익숙하지 않은지 입으로 물어뜯기까지 하며 완강히 산책을 거부하는데요. 아이고, 무서웠어? 괜찮아. 지난 4월, 이곳에 온 이후로 지금껏 외출을 해본 적이 없다는 공주. 네, 산책을 아직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좀 산책이 이렇게 줄을 채워서 좀 끌어당기면 자기한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주야, 여기다가 시, 인가랑 시에 오구랑 엄마 산책 갔다 올게요. 하는 수 없이 오구만 데리고 나선 산책. 유기견이었던 오구도 처음엔 산책이 쉽지 않았다는데요. 산책이 얘도 처음에는 잘 못했었어요. 처음 데리고 왔을 때 막 구석에 숨어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막 안 가겠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데리고 나와서 해봤더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보호자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오구. 근데 공주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오구와 보호자가 산책을 나가자 드디어 처음으로 방석을 벗어난 공주. 아이고, 소변을 오래 참았는지 거실 한가운데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을 누비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녀석. 야, 사람이 있을 때랑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거실을 휘젓고 다니는데요. 바로 그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좀 전에 활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온 매트를 다 밟고 다니는데?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요.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공주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기 시작하는 보호자.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녔는지 매트 전체가 엉망이 되나 본데요. 한번 닦았는데 이렇게 됐어. 어, 공주 방석 왔다. 거실뿐만 아니라 방석에까지 실내를 했나 봅니다. 새로운 거 바꾸시는 거예요? 네. 공주가 매번 방석에다가 하도 똥을 좀 많이 지려가지고 자주 바꿔주는 편이에요. 몇 개째 이거? 지금 이게 한 5개, 6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주 방석 안녕. 새 방석이다. 에휴, 이 보호자의 정성을 알아주면 좋으련만 또다시 굳어버린 채 눈치만 보는 녀석. 좀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한데 뭐 그 누구 탓할 수도 없고 뭐 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자기 이 트라우마 극복 못해서 저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좀 안쓰럽고 불쌍하고. 대체 공주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녀석은 왜 이토록 사람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주말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보호자. 장갑이며 모자며 이것저것 챙겨드는 걸 보니 어디 외출이라도 할 모양인데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얼굴 그을릴까봐 모자도 챙기고. 공주야, 이모 갔다 올게. 녀석들까지 집에 남겨두고 한가득 짐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모처럼만의 휴일을 맞아 나들이라도 가려는 걸까요? 보호자님, 근데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그 공주가 구조됐던 그 남양주에 있는 보호소로 봉사활동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사람 무서워하고 이렇게 낯설어하고 막 좀 공격적인 애들도 이렇게 가서 견사도 치워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주다 보면은 막 와서 먼저 와서 이게 그 뺨도 부비고 이러는 거 보면은 얘네들도 참 정도 있고 뭔가 사랑도 이렇게 필요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더라고요. 임시 보호소를 오기 전 이곳 보호소에서 생활했던 공주. 마당을 자유롭게 누비는 녀석들의 표정을 보니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들 모두 생김새도 덩치도 공주와 무척 닮았는데요. 여긴 대체 어떤 보호소인가요? 얘네들은 지금 보호소로 설립하기 전에 그 뜬장에서 있던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던 아이들이라 대부분 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누렁이 애들이 좀 제일 많아요. 녀석들은 모두 이른바 식용견으로 불리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농장에서 지냈던 아이들이라는데요. 한 봉사자가 우연히 발견한 불법 개 농장. 당시 농장엔 41마리의 개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뜬장에 갇힌 채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강아지들 짖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구조하는 유기견인가 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산 사이에 천막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거기가 바로 옆이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개 농장이었어요. 진짜 아이들 몸만한 뜬장에 박혀 애들이 구석구석 박혀가지고 제대로 몸을 누일 수도 없어가지고 똥을 밟고 자고 있었어요. 좁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평생을 살아온 녀석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잔인하게 도살을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는데요. 거기가 원래 보신탕집이에요. 20년 전부터 운행됐던 보신탕집이거든요. 털을 뽑는 일단 기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가미, 그리고 강아지를 이렇게 갈아 넣는 기계가 있어요. 칼, 이런 게 곳곳에 발견이 되고 이미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도살 흔적은 농장주가 많이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도살을 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이기도 했고. 구조자의 말에 따르면 개 농장에서 몇 차례 출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공주. 구조 당시에도 공주는 유난히도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지금껏 좁은 뜬장 한 켠이 세상의 전부였던 녀석. 단 한 번도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을 공주에게 아마도 사람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다행히 공주와 함께 구조된 다른 아이들은 많은 봉사자들의 노력과 따뜻한 손길 속에서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부분 밝은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그동안 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알겠네요. 이젠 개 농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얘는 호빵이고요. 여자아이고 나이가 조금 있어요. 성격이 제일 좋고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뜬장에 있을 때도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처음부터 뜬장에서 매달려서 막 인사를 했던 아이거든요. 무엇보다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졸졸졸 따라다녀요, 계속. 그래서 얘는 지금 저희 별댕이에서 인싸를 맡고 있어요. 이 친구는 행복이고요. 처음에는 사람을 너무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밝아진, 엄청. 그리고 아직까지 손길은 무서워하긴 하는데 아직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다가오는 스타일이에요, 행복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복이는 친구들하고도 너무나도 잘 지내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서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대형견이라는 이유로 또 개농장 출신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가족을 만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있던 애들 돌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걔네 막 공격적이지 않냐, 너무 무섭게 굴지 않냐, 아니면 뭐 사람 손 절대 안 타는 애들 아니냐, 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애들하고 눈을 맞춰보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감정이 있고 막 사람 손도 타고 충분히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강아지 멍멍이라는 걸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임시 보호를 하며 봉사 활동까지 하는 보호자. 이모 도와주러 왔어요. 봉사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임시 보호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학대받고 방치되고 도살되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모든 개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좀 이 친구들을 좀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자. 그 개들이 잠시나마라도 어떤 뭐 도살이나 학대 같은 위험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안전하게 좀 지내다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그냥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공주. 과연 공주는 지난날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주에게 이 뜬장과 이 거실 한 켠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좀 공주가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공주의 사연을 듣고 달려온 설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어이구, 겁이 많아. 일부러 공주의 눈을 피하는데요. 아유, 시선을 어디다 두지를 못하겠는데 자꾸
이 무서우니까 저를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눈 안 마주치려고 계속 피하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 겁이 많은 아이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오히려 더 겁먹을 수 있답니다. 지금 좀 괜찮다가도 막 저렇게 빨리 뛰고 조금 긴장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안 가고 좀 멀리서 한번 지켜볼게요. 3, 2, 가, 알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꿈쩍도 않고 있는 공주. 아이고, 잘했어요. 이게 뭐야?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목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불안한 표정을 한 채 얼어붙어 있기만 한 모습입니다. 애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모든 동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3F라고 해요. Fight or flight or freeze.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런데 공주는 싸우지 않아요. 극도의 트라우마, 무기력증. 내가 뭔가 반항해봤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안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얼어있는 상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우리 그것만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텐데 그게 거의 100이죠. 꾸준히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하는 공주. 매일 뜬장 속에서 두려움과 싸우며 힘겨운 시간을 버텼을 녀석. 그때의 기억은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버렸는데요. 거기에서 직접 애들 잡고 이런 곳 있었나요?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거기 막 강에서 털 뽑는 기계라든지 막 둔기, 막 망치 같은 그런 도살 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도살도 같이 진행되던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얘는 봤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직접적으로 자기가 본 건 아니더라도 어떤 막 피냄새? 피냄새라든지 막 그 막 강아지 울부짖는 소리라던가 막 때리는 소리? 그런 걸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뭐 그 과정에서 강아지들이 내뿜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 아, 호르몬 냄새? 네, 그런 것들도 다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이 왔다 가면 엄청난 공포심에 휩싸였겠죠. 태어나서부터 3, 4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클 때까지 사람이 와서 좋은 경험은 한 번도 없었겠죠? 그렇겠죠. 와서 한 번 뭐 좋다고 이뻐해 준 적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겨낼 수도 없는 게 되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 중심에 항상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이 없을 때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조금 불안이 많고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트라우마로 강력하게 자리 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호자님 그 특성상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꾸준히 그리고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것들 좀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거는 일단은 저렇게 겁이 많고 불안이 많은 애들한테는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다가갈 일이 있잖아요. 뭐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얘한테 다가갈 때는 일단 눈을 안 마주치고 깨걸음하면서 옆으로 다가가거나 최대한 얘를 좀 자극시키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저한테 다가오게까지 기다렸죠. 보호자의 방법 잘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 잘하셨어요. 공주처럼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요.
눈을 쳐다보는 것은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다가가는 건 금물. 또한 옆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의 콰이어 타임을 꾸준히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네요. 간식 또한 스스로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상대방의 페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우 이쁘다, 어우 불쌍해 하면서 무조건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데 뭐 운이 좋은 경우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이 너무 많은 아이들한테는 이건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너무 무서운 상황들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걸 최소한으로 하신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막 먼저 다가가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다가오도록 유도하고 기다려주신 거, 그런 거는 진짜 잘해주신 거예요.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공주가 다가올 때까지 늘 기다려준 보호자. 하지만 굳게 닫힌 공주의 마음을 열기엔 역부족. 대체 어떻게 하면 공주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에 하나는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몸을 움직여야지 또 불안한 마음도 떨어지거든요. 만약에 바깥에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마음을 열어볼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껏 꾸준히 실내 교육을 해온 보호자. 혹시라도 집이 아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본다면 공주가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주 구조된 이후에 이런 풀밭이나 이런 거 산책도 안전 때문에 안 하고 있었고 이런 풀밭이나 이런 거 한 번도 못 밟아봤잖아요. 네, 맞아요. 공주가 스스로 나와서 조금 냄새 맡고 돌아다니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그때 살짝 나가서 우리 보호자님부터 한번 교감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지만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공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시 보호하는 아이들은 혹시라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랑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산책을 하는 건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좀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온 거고 엄청나게 길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줄이 무서워서 안 걸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줄 길이를 제가 지금은 좀 넉넉하게 해놨거든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목줄까지 착용 완료.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공주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캔넬을 열어줘 보는데요. 과연 공주의 반응은? 캔넬 뚜껑을 열자마자 갑자기 뛰쳐나온 녀석. 그리고는 잠시 멈춰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온 힘을 다해 뛰어가는 공주. 혹시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건가요? 지금 안 좋아. 지금 고개가 계속 등보다 밑으로 내려가 있고 발걸음이 보면 어떤 사람도 즐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 넓은 풀밭을 눈앞에 두고 운동장 구석으로 향하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녀석. 모든 게 낯선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저랑 다 빠질게요.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작진까지 철수. 사람이 없으면 경계심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참을 지켜보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상태로
움직일 작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쟤도 안 움직이고 계속 저렇게 있을 거야. 자기 혼자서 뭔가 즐기고 냄새를 맡으면서 불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지켜보던 설쌤이 다시 공주에게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설쌤이 다가가자 또다시 줄행망을 치는 녀석.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내달리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는 녀석. 그리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근데 엄청 뛰어다니는데? 또다시 설쌤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공주. 가락끈 다 풀리고요. 뛰다가도 가락끈이 풀려서 오줌이랑 똥을 싸고. 특히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심해요. 너무 공황 장애급의 불안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공황이에요. 저게 우리 사람이 보이는 공황.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은 두려움. 공주가 겪은 마음의 상처는 생각보다 더 깊어 보였는데요. 온 세상에 대해서 마음의 문은 열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유, 안쓰러워. 지켜보던 보호자도 공주가 안쓰럽긴 마찬가지. 녀석에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혹시라도 이 바깥에서 좀 더 냄새도 맡고 새로운 환경을 주면 마음을 좀 더 빨리 열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직은 우리 이 공주의 불안이 그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 불안이 떨어져야 자기도 용기를 내고 호기심을 더 가질 것 같거든요. 공주 스스로 마음의 문이 조금 더 열렸을 때 우리가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현재 공주의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땐 교육을 진행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인데요. 개농장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버린 공주. 보호자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언제쯤이면 공주가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설쌤의 고민도 점점 깊어집니다. 공주 혼자 있을 때 뭐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막 거실 돌아다니면서 냄새 맡고 좀 탐색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편해하는 거, 편해할 것 같다. 네, 혼자 있을 때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땐 공주가 자유롭게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땐 꿈쩍도 않더니 혼자 집에 있을 땐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어떤 심리 상태인 것 같으세요? 와, 내 세상이다, 우다다다. 보호자의 말대로 기분이 좋아 보이는 공주. 어? 얘 지금 웃고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공주는 보호자 없이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한 걸까요? 저 오히려 불안해 보여요.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고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불안해 보여요. 아, 진짜요? 공주의 진심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일단은 냄새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아니요, 근데 냄새 맡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일 때 많아요. 네, 이게 냄새를 맡는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선 꼬리 한번 보세요. 계속 내려가 있고요. 페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호흡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왜 헥헥거리게 되냐면 강아지들이 왜 웃는 모습을 짓냐. 호흡수가 올라가서 입을 살짝 벌리게 되면 입이 이렇게 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웃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면 웃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얘 지금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호흡수가 올라가냐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안정된 상태 같아 보이지만 공주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혼자 남겨져 있을 땐 무척이나 불안한 상태라는 의외의 결과. 뭐가 불편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같이 있었었는데 옆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안해하는 건가?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에 저를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되게 복잡한 마음이죠. 사람도 사실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첫 번째로 얘는 보호자가 없을 때 불안해요.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공주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보호자가 잠이 든 밤. 또다시 몸을 일으켜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공주. 그런데 혼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여유롭고 느긋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도 움직이기는 하지만 헥헥거려요? 이게 훨씬 편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아까 혼자 있을 때와 지금 상황, 냄새 맡는 건 비슷하지만 이게 훨씬 편해 보여요. 꼬리도 더 위로 가 있고요. 몸도 더 느긋해요. 혼자 있을 땐 호흡까지 가빠지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던 공주. 하지만 보호자가 방에서 자고 있을 땐 훨씬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꼬리 완전 올라왔고. 네, 완전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자기 그 쉬 냄새도 맡고. 밥 먹을 거, 물 마실 거 마시고. 그래도 공주가 조금이나마 보호자를 의지하고 있었네요. 제 보세요. 호흡 봐. 되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게 편한 상태. 그러니까 오히려 저때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자면서 내가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소파에서 대자로 뻗어 잠을 자기까지. 이 녀석 보호자가 있어도 지금은 정말 편해 보이는데요. 그럼 얘는 제가 집에 있는 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다는 거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저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 방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그 힌트가 보인 거죠. 아, 얘 마음 조금씩 열고 있구나. 그동안 너무 그 전에 선천적인 부분부터 아니면은 그 뒤에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견생의 대부분을 되게 나쁜 기억과 무서움,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도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그렇죠. 뭔가 좋기도 한데 그런 거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사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조금 마음을 열고 싶지만 아직 다 열지는 못하고 불안한 감정도 남아있는 상태, 이 복잡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편할 때가 언제냐? 내가 자꾸 옆에 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던 공주. 오늘 영상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다가오는 정도까지는 안 했지만 보호자가 있을 때 더 마음이 편해 보이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였어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잖아요. 진짜 조금씩. 하지만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공주가 조금 더 용기를 내게 해서 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 거예요. 더 이상의 아픈 기억은 이제 그만. 지난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행복한 견생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공주가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우선 불안을 낮추는 약물 처방이에요. 약물 처방? 네. 아마 그럴 것 같아. 공주 입장에선 머릿속으로는 내가 더 잘하고 싶지만 그동안에 내가 느꼈던 감정과 이런 습관들 때문에 오히려 본능적으로 이게 막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낮춰줘서 공주 스스로 용기를 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약은 항불안제고요.
우리 사람들도 불안장애나 이런 걸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거 있을 때 되게 무서울 때, 불안할 때 이럴 때 먹는 약이에요. 이런 거 그냥 이런 데 사이에다가 네, 그냥 쑥쑥 넣어놓으면 먹다가 그냥 꿀꺽꿀꺽 먹어버리거든요. 꾸준히 약 먹이기 잊지 마세요. 약을 잘 먹어주길. 가장 힘든 아이들이 불안이 있어서 약 먹어야 되는데 약도 잘 못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치료를 하다 보면 분명 공주도 달라질 수 있겠죠? 보호자님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계속 공주를 위해 노력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더 노력해야 될 건 딱히 없나요? 네, 없어 보여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네, 여기서 뭔가 더 과하게 하려고 하면 딱 우리 마라톤의 오버페이스처럼 될 거예요. 분명히 공주가 이 방향성이 맞는데 이 방향성을 오히려 깨트려버리는 일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지금처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다가가지 말고 뭔가 이렇게 던져보기는 하지만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